안녕하세요, 호주맘이에요. 오늘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들 좋아하시는 국민간식 떡볶이하고 어묵탕을 한번 끓여볼게요. 이거는 특별히 준비할 재료 없이요, 진짜 떡하고 어묵만 집에 있으면 아무 때라도 하실 수 있는 음식이에요. 저랑 한번 해보세요. 먼저 재료를 천천히 한번 봐주세요. 자, 가장 중요한 떡을 지금 물에 불려놨고요. 쌀떡이에요. 그리고 같이 들어가는 양념을 준비할게요. 설탕, 고추장,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그 굵은 고춧가루 아니고요, 가는 고춧가루고요. 그리고 맛소금, 소금, 후추, 그리고 어묵, 파,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마하고 멸치가루하고 제가 팩을 만들었어요. 그 다시 국물 낼 거예요. 그 다음에 무하고, 그 다음에 계란 삶은 거. 계란 삶은 거 없으시면 메추리알 쓰셔도 돼요. 그리고 마늘 지금 3쪽 준비했습니다. 이게 떡볶이만 할 거는 아니고요, 어묵탕까지 같이 할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먼저 어묵탕 베이스를 만들 건데요, 어묵탕에 무가 들어가야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을 한쪽 제가 이렇게 4등분씩 해서 넣습니다. 이걸 이제 다시하고 같이 해서 끓일게요. 그리고 마늘을 좀 부셔서, 이거 뭐 이렇게 다질 필요 없이 살짝 부셔서 이렇게 물을 넣고 일단 끓여 줄게요. 이거는 좀 한참 끓여 줘야 돼요. 무가 좀 물러질 때까지 끓여 줘야 되기 때문에. 자, 파를 썰어 줄 건데요, 저는 파 뿌리 쪽 하얀 쪽을 써는 이유는 이거는 어묵탕에 들어갈 걸 먼저 지금 썰어 놓고 있고요. 지금 파를 썰고 나서는 어묵을 한 장만, 저는 1인분만 만들 거거든요, 어묵탕을. 그래서 지금 한 장만 썰고 있고요. 이걸 좀 잘게 삼각형으로 잘라 줄게요. 그리고 파의 그 잎사귀 쪽은 지금 떡볶이에다 넣을 건데요, 왜냐면 떡볶이는 베이스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이 파란 잎사귀 쪽을 넣으시는 게 더 이뻐요. 그리고 지금 어묵을 하나 넣을 건데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길게 썰어서 넣어 줄게요. 떡볶이 베이스를 만들 건데요, 지금 물을 붓고 있어요. 맹물이고요, 거기 아까 제가 다시마하고 멸치가루 넣은 다시를 넣고 지금 우려낼 거고요. 지금 아까 그 어묵탕은 계속 무하고 다시하고 끓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커피 숟가락으로, 티스푼으로 고추장을 3스푼 뜨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쓴 고추장은요, 순창 고추장이고요. 지금 그리고 고춧가루를 제가 넣고 있는데 한 숟갈하고 반 숟갈을 넣었어요. 근데 저는 가는 고춧가루를 썼습니다. 근데 집에 없으면 그냥 굵은 고춧가루 쓰셔도 돼요. 그리고 설탕을 지금 2스푼 하고 반 스푼을 더 넣습니다. 저는 물엿 같은 거 안 넣고요, 여기에 정말 그냥 베이직으로 그냥 설탕으로만 단맛을 낼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간장을 지금 2숟갈 넣었어요. 국간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섞어주면 되고요. 설탕을 만약에 싫어하시는 분은 조금만 빼셔도 상관없고요, 그거는 이제 취향에 맞춰서 해주세요. 자, 이제 어묵탕에 무가 좀 물컹하게 끓은 것 같아서요, 지금 어묵을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떡볶이 국물에 다시를 건져냈고요, 거기에 지금 떡을 넣고 지금 이제 약간 끓여 줄게요. 자, 어묵탕에 양념을 할 건데요, 맛소금으로, 맛소금 한 반 스푼 정도로 지금 간을 맞췄고요. 그리고 간장은 국간장은 한 숟갈하고 반 숟갈을 더 넣었습니다. 지금 다시를 이제 건져내네요. 아까 잊어버려서. 예. 그리고 거기에 개운하라고 후춧가루를 좀 뿌려줄게요. 자, 이제 떡볶이 아까 만들어 놓은 그 양념장을 풀고,
그리고 이제 좀 끓여줄게요. 이렇게 약간 물이 좀 많아야지 떡이 있다가 물을 또 먹고 어묵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물을 없이 하시면 이따가 너무 데져서 안 돼요. 그래서 물을 약간 넉넉하게 육수를 끓여주신 게 좋고요. 지금 계란하고 메추리알을 넣었어요. 근데 계란, 삶은 계란이 충분하시면 그걸 넣으셔도 되고 저는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집에 있는 메추리알 삶은 거를 넣습니다. 메추리알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끝에 무렵에 이렇게 파를 좀 파릇하라고 끝에 무렵에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좀 졸여줄게요. 자, 어묵탕은 어느 정도 잘 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썰어놓은 파를 일단 넣어주고요. 살짝 한 소금만 끓여주고 이제 불을 꺼도 될 것 같아요. 자, 떡볶이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먹기 좋은 그릇에 옮겨 담아주고요. 지금 어묵탕이 다 끓어서 지금 무하고 지금 어묵하고 같이 푸고 있어요. 무가 물컹하게 되게 잘 끓여진 것 같아요. 저는 떡볶이 먹을 때 이 어묵탕이 없으면 굉장히 서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준비했고요. 저는 떡볶이 할 때 될 수 있으면 항상 이렇게 어묵탕을 같이 끓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쉬워요. 두 군데서 불을 켜고 해도 재료가 어묵도 뭐 파도 재료가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요. 무만 어느 정도 물컹하게 익어질 타이밍 맞춰서 이 떡볶이를 같이 볶으시면 그러면 같은 시간에 이렇게 같이 서빙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따뜻한 국물을 먹으니까 아무래도 더 소화도 잘 되고 왜 분식점에서도 떡볶이 분식점에서도 국물을 같이 주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먹는 게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떡볶이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진짜 한 끼 식사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재료도 뭐 특별히 그렇게 비싸지 않고 간단하고 저렴하고 또 먹으면 이렇게 그냥 다른 간식 먹는 것보다 더 든든한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도 딸내미한테 이거 하는 법을 좀 한번 가르쳐 주려고요. 그리고 지금 먹다가 치즈 얹은 게 먹고 싶다고 그래서요. 다시 그 위에 치즈를 한번 지금 모짜렐라 치즈를 좀 뿌려가지고 졸여주고 있어요. 치즈를 얹으면 아무래도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중화가 돼서 고소한 맛도 나고 매운맛도 좀 덜하니까 또 애들하고 먹기도 치즈를 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출출하시거나 야식 생각나시면 이거 한번 해서 드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이렇게 쉽고 빠른 음식 또 많이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도 부탁할게요.